최팀장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코어 연어를 가지고 최팀장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케 매니에르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드릴 메뉴, 마케도리상 하면 생각나는 거 라멘입니다. 라멘. 자, 이 라멘을 어떻게 또 연어랑 엮어볼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. 우리 라멘은 우리 많은 것들을 위에 올려서 드시잖아요. 그 중에 뭐 차슈 또는 뭐 닭가슴살 또는 뭐 바지락 별의별 걸 다 올리잖아요. 토마, 도레몬 등등. 그런데 좀 특이하게 안 해보던 거, 국내 최초 연어를 라멘 위에 한번 올려서 연어와 라멘의 궁합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소의 연어 미소 라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말할 거 없어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여러분들 조리법 봤죠? 라멘 쉽잖아요. 연어 쉽잖아요. 이 쉬운 거를 가지고 최강의 퍼포먼스, 바로 연어 라멘이 만들어졌습니다. 와우. 야, 차슈보다 낫다. 차슈보다 훨씬 더 비주얼이 괜찮고 혹하잖아요.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야, 연어 이 한 토막 정도로 올라갔는데 사실 차슈도 되게 비싸거든요. 차슈에 비례해서 연어도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더 고급진 라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버터가 있는데요, 육수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 잘 섞어 보겠습니다. 연어를 먼저 한 입 물어야 되겠죠? 맛있어. 근데 열지. 생연어도 좋아하고요, 훈제 연어도 좋아하지만 구운 연어의 어떤 풍미나 이런 부분들은 연어 그 생선보다도 훨씬 더 연어의 풍미가 세다고 봅니다. 날 라면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일단 그리고 아까 버터를 섞었잖아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부드러워. 그 미소와 버터와의 궁합이 일단 좋아요. 연어 한 토막, 면을 이렇게 감싸서 일단 첫 번째, 이질감이 없어요. 연어가 약간 담백하고 지방질이 있다 보니까 미소를 딱 만나는 순간에 연어가 미소짓게 합니다. 네. 연어 미소라면 맛있습니다. 풍미가 너무 좋고 담백함이 와 극상이야. 안에서 요동칩니다. 요동척. 와, 국물하고 이 연어하고 이 그리고 이 껍질하고 물론 뭐 미소도 괜찮지만 소유라고도 약간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만들어 봐야 돼, 먹어 봐야 됩니다. 국내 최초 이 연어 미소라면을 전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한번 꼭 한번 해서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조금 더 넓혀 가시고 우리 가게만의 조금은 더 유니크한 그런 메뉴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적극 추천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한번 튀겨가지고 또 다른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